오, 너무 편안한데? 하트 노베 16. 자, 가시죠. 자,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DX530L 15K 장비가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프론트 쪽은 탈거가 다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본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붐 암 프론트는 이렇게 탈거를 시켜놨죠. 자, 일단 그러면 장비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쿠션이 이렇게 편하네. 오, 너무 편안한데? 아, 아주 편안하네요. 시야도 좋고. 레바트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네요, 소리가. 레바트 옆에 작동 스위치들이 있고요. 편하게 잘 되어 있네요. 한 군데 모여가지고 다 작동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디자인이나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컨도 있죠. 어우. 선루프. 선루프도 있고요. 개방성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530 같은 경우는 장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발판이 있습니다. 소화기가 안전 레바 밑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동료만은 다 수용점이에요. 실린더 세 개 쓰면 그런 장치. 이것도 이거. 자, 머트리얼 핸들러 등 특수 장비 프론트입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프론트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에는 붐 그리고 리드암 그리고 엔드암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작은 거는 다 몇 손? 형, 이거 뒤로 처음 가는 거야? 네? 작은 거 하나. 얼마 나왔어? 4516. 4516, 4516, 4.5톤이네. 잠깐만요. 엔드암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암입니다. 나오네, 엔드암 1톤.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들을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웅장하네요. 이 장비는 지금 그 싱가포르로 수출할 장비인데요. 그 터널 벽면 작업하는 특수 장비입니다. 내수에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내수에는 도입을 하질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터널 뚫는 거는 해외나 국내나 똑같거든요. 네, 지금 이런 특수 장비들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DX530 LC-5 워트리어 핸들러 제작 과정을 보셨는데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